안녕하십니까. 하팀장 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팀장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동네, 여기가 남구 대명동입니다. 대명동 저기 보면 태극기 하나 펄럭이고 있죠. 저기가 바로 우체국인데, 우체국 저 대로변은 바로 대명역, 대명역 바로 뒤편에 나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건물 요 뒤편에 보면 저 앞에 현수막이 몇 개 걸려 있는데, 여기는 동네가 정비가 되고 동네가 여기 아파트 들어온다고 전에 걸어놨습니다. 요 주변으로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로 지금 동네가 참 들썩이고 있는 그런 위치인데요. 오늘 건물은 위치적으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세입자 방구조 아마 이 동네에서 거의 크다고 손 꼽힐 겁니다. 세가 그만큼 더 잘 나가고 세월 흐름에 맞춰 월세도 점점 올려서 받고 있는 그런 내용의 건물인데요. 바로 여기 좌측편에 보시면 한동, 두동, 세동, 오늘 이 건물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습니다. 주변 건물과 비교해 보면 이 건물이 훨씬 높고 크죠. 이 건물은 보시는 것처럼 5층 건물입니다. 5층 건물이고 각 세대별 사이즈가 엄청 잘 맞춰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들어온 세입자분들 지금 임대료 지금 시세랑 비교해보면 굉장히 저렴하게 거주를 하고 계세요. 이분들 한번 이사를 계획을 하고 주변에 한번 둘러보시다가 다시 이 건물에 눌러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임대료는 굉장히 적게 받고 있지만 추후 조절을 통해서 월 수익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룸 6개, 투룸 4개, 쓰리룸 3개, 주인 세대 총 14가구에 대지 281제곱미터, 건물 598제곱미터, 건축년도 2016년 12월 15일날 준공이 났고요. 건물 내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매매가격 19억에 나와 있고요. 대출은 6억 8천, 임대보증금 주인세대까지 현재 임차가 되어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6억 4,100만원, 현재 인수가 5억 7,900에 월세 462만원, 이자 제외하고도 250만원 정도 남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건물 내용 어떠십니까? 오늘 건물은 어떤 물건과 비교해도 장점이 많은 그런 내용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제가 추천드릴 수 있고 강력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건물 내로 진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층 주차장, 주차장에는 이렇게 주차 차단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이라든지 타 원룸에 거주하시는 분 본 건물에 주차를 하지 못하시고요. 여기는 주차 차단기는 세입자별로 리모컨을 하나씩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는 좌측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 그리고 우측에 하나, 둘, 셋, 그리고 요 입구 쪽에 한 대 해서 총 아홉 대 주차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천장 소재는 SMC 소재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건물 화재 시 얘들이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그래서 화재가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건물 뒤편에 보면 제일 위에 주인세대인데요. 주인세대 앞쪽으로는 가리는 전망이 없습니다. 양쪽으로는 아파트도 있고 이제 큰 건물도 있지만 본 건물 앞쪽으로는 가리는 전망이 없기 때문에 주인세대에서 보이는 전망도 아주 시원하게 쫙 펼쳐져 있고요. 그리고 건물 주차장 바닥도 이렇게 라인을 다 따두셨어요. 바닥은 컬러무늬 콘크리트로 마감이 되어 있고 라인을 다 따두셔서 크랙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주차장까지 마감을 해둔 상태입니다. 자, 건물 내부 들어왔고요. 1층 계단실 아래에는 이렇게 창고로 쓸 수 있도록 창고가 하나 마련이 되어 있고 계단 한 3칸 정도 올라가면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 5층 오르기 힘듭니다. 당연히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본 건물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서 건축 잘하기로 소문난 분이 그렇게 지은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튼튼하고 탄탄하게 잘 지어진 그런 내용의 건물이고요. 2층 같은 경우에는 원룸, 투룸, 쓰리룸으로 총 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 4가구 구성이 2층, 3층, 4층 이렇게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도도 이렇게 똑같이 구조가 되어 있고요. 세입자 방문띠도 이렇게 보면 여기는 타일, 여기는 대리석 돌로 마감을 해서 세입자 방문 하나에도 정말 신경을 참 많이 썼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모서리 부분은 전부 다 몰딩을 감아놓고 그 사이에는 실리콘도 다 쌓아두시고 엄청 꼼꼼하게 그렇게 건축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리 5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여기 5층입니다. 여기 주인 세대 앞쪽에 좌측에 주인 세대이고요. 우측에는 투룸이 한가고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 보면 세입자 인터폰도 전부 다 비디오폰으로 시공을 다 해두셨다고 보시면 되고, 주인 세대를 나는 독채로 쓰고 싶다 그렇게 하시면 여기 엘리베이터 앞쪽으로 뭐 문을 막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 문과 문 사이 여기 앞쪽 공간에 문을 막아두고 이 전체적인 공간으로 그렇게 쓰실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위에 옥상인데 옥상 한번 나가볼게요. 옥상 나가보면 옥상도 깔끔합니다. 방수도 아직까지 반질반질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옥상 입구 앞에는 이렇게 샤시를 하나 짜서 창고식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옥상이 올라왔습니다. 자, 옥상도 보면 깨끗하죠. 뭐 세입자분들이 사실 옥상을 잘 쓰진 않습니다. 뭐 그래서 더욱 옥상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변을 보면 바로 뒤편에 가톨릭 대학교 병원입니다. 저기 대학교 병원은 가톨릭 대학도 같이 있는데 한 3-4학년 학생들 또 가톨릭 대학 병원으로 와서 졸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 수요도 이쪽에 많이 찾고 있고요. 최근에는 동성로 직장인이 동성로 인근에 집을 찾으시다가 집들이 전부 다 작고 해서 이 동네에 딱 넘어와서 이 집만 보고 바로 계약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세입자 방 칸살이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뭐 빨래 건조대입니다. 빨래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비 맞지 말라고 이렇게 어닝도 하나 덮어두셨네요. 그리고 본 건물에서 보이는 전망이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바로 앞쪽에 앞산입니다. 앞산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 통상가 건물 보이시죠? 그리고 나나 바로와 이 건물 앞쪽이 바로 대명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기 대명역 3번 출구도 바로 길 건너편에 보이죠? 초역세권에 위치한 건물이고요. 바로 앞에 여기는 우체국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체국 건물 여기가 2층, 3층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인 세대에서 전망 가리에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동산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매물입니다. 타 부동산과 충분히 차별을 둘 수 있는 그런 자신 있는 건물이고요. 현재 주인 세대 세입자 요 길 건너편에 아파트 신축하고 있는 계룡 엘리프인가?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저기에 올 중순 하반기쯤에 입주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인 세대까지 비어진 상태이니까 거주하실 분도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세입자방 3룸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20평대 20평 한 23평 4평 정도 그만큼 구조가 되어 있고 그만큼 사이즈가 나옵니다. 세놓아 먹기 좋고요. 세입자방 그리고 위치 월세 걱정 한 게 없이 원룸 운영하실 분 오늘 건물 다시 한번 더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요. 궁금하신 점 편하게 연락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분들이 찾는 매물, 구독자분들이 필요한 매물 하팀장 열심히 발품 팔고 있으니 좋게 봐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